사도 바울의 제자 에바브라가 목회하고 있는 골로새 교회에 보낸 골로새서는 바울의 옥중서신 중 하나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소아시아의 작은 도시인 골로새에는 당시 율법주의와 영지주의 등 온갖 사상과 이단들로 인해 교인들이 신앙의 혼란을 겪고 있어 안식일을 비롯하여 음식 규정, 할례 등의 율법 사상과 금욕주의 및 천사 숭배와 같은 복잡케 하는 문제로부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호하고자 하였습니다. 당시 시대상은 새로운 문화와 신지식이 거대한 용광로에 뒤섞이는 헬라 문화가 지배적인 시대로 바울은 골로새서를 통해 이 모든 것 중에서 가장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완전함과 충만함을 기록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도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.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 참된 비밀입니다. 사람의 생각은 제한되어 있고 지극히 작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크고 놀랍습니다. 바울은 바로 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발견하였던 것입니다. 이처럼 골로새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소개합니다.